자, 이번 순위 아이돌 훗날 제 3차가 될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 안녕. 아니, 이분은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전국의 왕갈비 통닭 부음을 일으킨 천만영화 극한직업에서 이제 싸워도 되는 거니까! 기다려. 기다려! 의욕 넘치는 막내 형사 공명님이 이번 순위의 주인공인가요? 아닙니다. 동생은 가수고 형은 연기자예요. 공명님 옆에 귀염뽀짝한 이분을 주목하세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둘이 형제랍니다. 2020년 가장 대성할 GT 아이돌 2위는 바로 NCT의 도영님입니다. 2016년 데뷔한 SM의 야심찬 막내 NCT. 국내 최초 멤버 수 제한 없는 그룹답게 현재 공식 멤버만 무려 18명입니다. 수많은 NCT 멤버들 중 도영님이 2위에 오른 이유는 뭘까요? 도영 씨 언변이 아주 좋아요. 머리 회전 이런 게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사주상 언변이 타고난 도영님, 방송기에서 미리 알아본 걸까요? NCT로 데뷔하기도 전 음악방송 MC 발탁을 시작으로 NCT 도영입니다. 데뷔 후에는 더 많은 음악방송 MC 자리를 섭렵하고요. 현재까지 각종 쇼케이스나 생방송 진행까지 도맡아 하는 아이돌계 전현무할 수 있죠. 게다가 NCT 멤버들 사이에서 잘 챙겨주는 엄마로 통하는 도영님. 이분 같은 경우는 주위에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본인이 무조건 리딩하는 정말 대장 중에 큰 대장 같은. 아, 인복이 있구나. 인복은 타고나야 돼요. 대장 중에 대장 사주 때문일까요? 9살 때 처음 맡은 반장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때는 전교 부회장까지 대장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교내 합창대회에서는 반을 대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와, 진짜 잘하신다. 넘치는 리더십으로 반 친구들을 단합시킨 결과 타고난 리더네. 전체 1위를 수상하게 만든 찐 리더입니다. 화제가 됐던 이 공연, 학교 졸업식 때 재공연을 준비하려 했지만 친구들을 이끌었던 조영님은 SM 연습생이 되어 학교를 자퇴한 이후였습니다. 반 친구들이 동영이 없어서 안 돼요 라며 공연을 거절하게 만들었다는 호평고의 전설이 된 도영님. 와. 학생 때부터 이미 1인자의 기운 뿜뿜. 이분은 돈을 벌면 꼭 많은 사람들하고 돈을 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 분이에요. 어쩔 수 없이. 왜? 본인이 약간 사장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가가 돼도 될 정도로 아주 본인만의 기운이 아주 왕성합니다. 신기하다. 도영님은 사주에 비겁이 많아 번 돈을 나눠주는 리더의 운명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SM 사내 노래 대회에서 1위한 상금으로 NCT 멤버 18명에게 회식을 쏘기도 했답니다. 오, 나눴네요, 진짜. 벌써부터 사장님 기운이 스물스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나중에 잘 되면 분명히 기획사 같은 대표 때도 돼요, 이분. SM의 대표? 큰 사람 될 거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초등학생 시절부터 나 곧 유명해질 테니까 미리 사인 받아 놓으라 라는 당찬 포부. 와, 너무 귀엽다. 저도 CJ의 그늘 아래 살고 싶어요. 신인 시절에도 남다른 야심을 드러냈던 도영님. 심지어 도영님의 본명인 김동영은 동쪽 동, 경영할 영. 동쪽을 경영하라는 뜻으로 우와.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와, 이름부터가 뭐. 동영. 타고났네. 사주에 이어 이름까지 대놓고 대표가 될 운명인 듯하니 이수만 회장님, 고아 이사님 잔뜩 긴장하셔야겠습니다. 그 자리 김동영님이 은근 탐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주 면담을 좀 하시죠. 소속사 차기 대표까지 노릴 수 있는 도영님의 올해 운세는 어떨까요? 올해 상반기부터 이분은 일도 되게 많아져요. 이분을 도와준 사람도 엄청 많이 생기고 지금이 딱 때예요, 이분. 지금이 때다. 지금이 딱 일치한. 도영님의 10년을 좌우하는 대운과 1년을 좌우하는 세운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올해. 아, 중요하네. 2020년은 그야말로 도영님의 해가 되겠어요. 올해 그 누구보다 빛날 도영님의 멋진 활약을 기다릴게요. NCT 도영님이 2020년 가장 대성할 GT 아이돌 2위입니다.